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미라클 뽀로로라는 게임이에요. 자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 보시면 MRP 써 있고요. 뭔 그림인지 모르겠죠? 미라클 뽀로로. 아 뽀로뽀로 뽀로로 아시죠? 애기들 좋아하는 거 타요타요 같은 거 아시죠? 그 뽀로로예요. 그 뽀로로가 나오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나 방지 바꿨던가? 안 바꿨네요. 잠시만요. 아, 왜 이러는 거야. 방지 바꾸려고 화면 내려놓고. 미라클 뽀로로.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냐면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최신 추천에 있더라고요. 최신 나왔겠죠. 자,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가? 잠깐만요. 허용해. 귀찮게 만들어놨어, 게임이. 자. 아무 곳에 설치해주세요. 아, 여기 떴네요. 자, 들어가죠. 어, 노래 나오고? 아, 요즘 노래 안 나오는 게임을 계속 길게 했더니. 깜깜하다, 여긴 어디지? 이거 그 노비타 바이오 하이차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라 저 녀석은? 뭐 잘 만들었다. 뭐 부드럽다 뭔가. 너도 마왕 패거리냐? 사실 제가 뽀로로를 안 봐서 모르겠거든요? 마왕 솔직히 이게 좀 뽀로로 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약간 좀 제가 몰라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왕한테 친구들 납치당하고 도시 박살났다고 하는데 도와줄게. 나 좀 이렇게 세워줄래?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우바킴이라고 해. 한글치 너무 불편하다. 자 확인. 삐삐 선물. 나라는 삐삐를 발견하면 놓치지 마세요. 유용한 선물이 가득합니다. 이게 방치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치형 게임을 원래 안 하잖아요. 영상으로. 아, 일단은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았으니까 해보죠. 몸이 저기 상태가 안 좋아. 방치형은 최선이고 친구들이 위험해져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네 개에서 다행이야. 어 서두르자. 오 뭔가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움직이는 게 뭐야. 난 뭐 하는 거야 그럼? 아 이렇게 아 어택 올려주고 어택 한 번 더. 대충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50씩 올라가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올리면 되죠? 아 어택 많이 올려. 어택 많이 올려. 이런 거는 일단 데미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1스테이지부터 각성이 가능하고 여기 구경만 하는 게임이다. 좋아요. 구경하죠. 체력 지금 데미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방어력 10이고 하나를 올리면은 올린 거 맞죠? 데미지 감소가 안 되네요. 되는 건가? 아니 데미지 올려봐. 몰라. 데미지 올리고 종합전투력 여기 표시되고요. 아 여기 편지 한번 보시면은 뭘 받을 수가 있네요. 한번 받아보죠. 힘의 부추 공격속도 4% 올라가고 방어력이 4% 상승한다. 그럼 신발을 지금 신는 건가? 저기 아이템 찾기. 아 장비 여기 있네요. 신발을 장착시켜주고요. 화면을 어떻게 장착시켜줍니다. 코인 없고 되게 잘 만들었네요. 부드럽고 너무 뾰롱뾰롱 돼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일단은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 같고요. 무기랑 다 바꿔줍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캐릭터 화면을 보는 게 플레이 화면을 보는 거네요. 아 뭔가 잔뜩 올라갔는데 올려주겠습니다. 됐나? 한방. 좋아. 데미지가 이게 무기를 바꿔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스토리가 마왕이 나타나서 자기 친구들이랑 도시를 박살을 내놨다. 그래서 왜 검이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잘 싸우네요. 그래서 뽀로로가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는 내용 같은데 지금 도입 부분에서는 일으켜줄래 하고 일으키니까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뭐죠 방금 거?
지금 몇 스테이지야? 51스테이지부터 각성이라고? 근데 이거 못 보고 접을 것 같은데? 100스테이지 파티 훈련 던전 컨텐츠 되게 많은데 이거 들어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만 더 보죠. 이거 언제 받았더라? 5분 했나? 한 저기 10분은 하고 싶으니까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고 보시면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서 소리도 다 나, 노래도 들리고 차차차 거리면서 통쾌하게 베고 넘어가면서 올리고 올려주고 편하게 올려주고 가볍게 즐기면서 눈 보면서 이런 것도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방청 게임 굉장히 많은데 중에서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든 편이 아닌가 추천도 받을 정도로 순위권에 있었고요. 호러로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원래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 쓰는 게 이게 따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캐릭터 저작권료 같은 걸 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성의 있게 잘 만든 게임인지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재밌는 게임 같네요. 아 이거 올리면서 하는 건데 처음에 너무 좋은 아이템 받아서 의욕이 뚝 떨어졌네요. 치고받고 해야지 내가 뭐 방어력도 올리고 할 텐데 그냥 한 방에 잡아보니까 할 것도 없고 지금 1도 안 달았어요. 뭐야 이거 아니요? 아 선택권은 있네. 누르자마자 광고 나왔으면은 다 받아들 뻔했는데 선택권 있어서 다행이네요. 기다리면서 사냥하는 거 보는 건데 23스테이지 벌써 바로 왔으니까 지금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데미지 0 들어가고요. 아마 각성을 누를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바로 아 이거 한 스테이지 깼는데 몇 초 걸리지? 한 7초? 그러면은 20스테이지 깨는데 뭐 140초 걸린다고 치면은 175 아마 3분이면은 보겠네요. 네, 3분이면 보겠네요. 좀 천천히 보면서 이게 지금 화면을 바꿔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봐줘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안 보는 데서 노력하지 않는 천진적인 마인드 좋아요. 내비두면서 잡을 것 같으니까 두 배속 같은 거 없나? 이건가? 이게 두 배속이에요? 그 이런 게임 두 배속 같은 거 없겠죠? 예, 원래 이게 이건 시간을 줄이는 거를 컨텐츠로 잡은 게임이니까 날렵한 수치는 거야. 회복률, 회피율, 행운의 갑주. 아, 내 장비가 없는 상태야? 아, 이렇게 룩도 다 바뀌어요. 이런 룩 바뀌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룩도 바뀝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추석이고 하고 가족들이 모여 계실 텐데 친척들 잔소리 듣기 싫고 뭐라도 하는 척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거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쵸 요즘 저는 대가족이 아니라서 친척들이랑 같이 안 모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채팅창에서 개가족이 오신 분들은 이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가족이 왔는데 결혼하라 그런다던가 뭐 직장 문제 같은 거 좀 민감한 문제를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면 딱히 할 말도 없고 친척들 모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는데 딴 거 하는 척할 때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뜨는 이게 뭐죠? 종합전도 9.2까지 올라갔습니다. 9.2A 천이 넘어간 시점에서 네 자릿수가 된 시점에서 여기서 뒤에 A가 붙고요. 알파벳 그리고 1.4 그러니까 1400인 경우 1.4로 붙고 A가 단위가 제일 낮은 천 단위부터 A 만 단위면은 B 이런 식으로 알파벳 뒤로 가면서 단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정말 주긴 하네요. 뭐 루비 같은 거를 300개씩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아 강화석이야? 아 강화석을 300개 800개씩 줘? 강화를 대체 얼마나 지키려고 이거 이제 장비 강화 대단 한번 보죠.
강화. 강화 사용을 아 다른 장비를 쑤셔 넣어야 강화되는 거야? 아, 대단하다. 아 4.5 아 4500kb의 강화석이? 강화석을 뭐 가루로 만들어 뿌려야 강화되는 건가? 4500개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일단 45스테이지, 6스테이지까지 왔고요. 떠든 사이 또 왔죠. 50스테이지가 넘어가면은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보다 강하게 눌러주고 획득하는 것만으로 보상이 들어오는 진짜 특이하다. 아, 나 포로로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이거 스토리는 이제 슬슬 50스테이지 넘어가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얘가 뽀로로건 펭귄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펭귄이건 뭐 강아지건 고양이건 딱히 상관없거든요. 이거 이 넘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부터 스토리가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캐릭터를 사서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캐릭터들의 이 사연 같은 게 풀릴 것 같은데 각성하죠. 뭐야?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골드와 공들을 사용해서 올린 공격력과 체력, 방어력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 짓을 왜 하죠? 피를 준다고? 아니야, 잠깐만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아, 이걸 준다 그러는데 아, 성장률 같은 게 올라가나 보다. 성장률이라던가 뭐 초반에 올라가는 거, 장비 인장 이런 식이 상승이 된다. 한번 해보죠. 지금 굉장히 초반 구간이긴 한데 장비는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걸 하려는 게 아닌데? 각성합니다. 예, 각성을 하게 되면은 잠깐 진정을 읽어봐. 소울스톤이야. 이번에 각성을 합니다. 소울스톤을 받았어. 소울스톤으로 장비를 재련해보면은 그 위력을 알 수 있을 거야. 장비 각성할 때 우편함을 찍으면 지원품도 잊지 말라고 라고 써있는데 한번 받아보죠. 성장의 갑주 무속도 4에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게 연두색인 게 좋은 아이템이다. 아, 이제 한번 강화해볼까 그러면 이걸로? 소울스톤은 모든 장비 효율을 재련을 통해 크게 상승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1스테이지인데 어차피 한 방이니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50개 들어가서 플러스 1이 된다. 지금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속도만 나오네. 일단은 해보죠. 대를 하게 되면은 공격력이 아 공격력이 올라가는구나. 아 이게 공격력이구나 착각을 해서.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를 시키면서 아 정리를 하면은 계속 스테이지 이겨 나가다가 아, 자기가 원하는 스테이지를 완전히 더 이상 사냥이 좀 어렵거나 죽을 것 같을 때 각성을 시켜서 그런 시키는 거 맞겠죠. 소울스톤을 받아주면 자기가 달성한 층까지 그래서 장비를 강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전투력은 사냥을 통해 점점 강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강해지죠. 이렇게 능력치 강해지는데 장비는 초기화를 하면은 이 강해진 능력치가 초기화가 되고 장비는 남는다. 그 장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초기화를 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 각성을 하는 게 능력치가 세지는 게 아니라 장비가 강화되는 거라고 해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합성 기능도 있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기능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치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기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럼 아, 미라클 뽀로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끝!